이번엔 제가 태범 씨 저 면 좋아하신 다음에 면을 하나 맛있게 무쳐드릴게요. 진짜요? 네. 골뱅이 소면. 아, 저 최고지.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입맛 돈다 또. 와, 골뱅이 무침. 네, 골뱅이 무침. 소면. 요거 이제 그 진미채라는 오징어채잖아요. 진미채 요거는 매실청에다가 네. 요렇게 좀 먼저 담아요. 매실청. 매실청 너무 맛있죠. 이렇게 해서 조금 살짝 불려요. 네. 이게 살균도 돼요. 매실에 구연산이 있어서. 이렇게 좀 놓은 다음에 네. 제가 여기다 가진 채소 파랑 파프리카랑 깻잎이랑 네. 오이 와. 이렇게 고추장에다가요 식초 좀 넣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와, 입맛 돈다 또. 그 고추장만 하면 네. 나중에 무쳤을 때 흘러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고춧가루를 이렇게 고운 걸 이렇게 좀 넣어주. 그럼요. 초고추장만 넣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생겨. 이제 여기다가 골뱅이. 이건 골뱅이. 통조림이에요. 통조림 시중에 나와 있잖아, 네. 그죠? 많이 넣자.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여기다가 면을 이거죠, 이거. 네, 면을 무칠 거예요. 아, 국수를 좋아하시는구나. 야, 진짜 나만 침 나온 거 아닐게요. 이건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돌아가면서. 예. 예. 지금 쉐키. 모든 음식 하는 중에 제일 신나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저 아까도 신났는데. 아까는 뒤꿈치를 흔들어 대진 않았어요. 아, 먹을 생각에. 아, 저도 약간 모르게. 신난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 어머, 침을 꿀떡 생겨. 어머, 침을 꿀떡 생겨. 아, 저, 소리 났어요? 네, 침을 꿀떡 생겨. 와. 어, 맛있겠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저게 제일 맛있어. 어, 세상에, 이렇게 잘 먹으면 얼마나 좋아. 아, 너무 맛있겠다. 선생님, 어?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못 살겠다. 와. 이렇게 좀 깨 좀 넣으시고, 국수에는 참기름. 이렇게 해서 오늘 태범 씨 제가 좀 대접하겠습니다. 네. 와, 완성. 이야. 어머, 나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아니, 저렇게 만약에 사위가 차려줬다고 생각해봐. 감동이다. 맛있게 드십시오. 애쓰셨어요, 만드시느라고. 아닙니다, 아, 네. 저 영광입니다. 아. 배고프다. 고춧간 맞죠? 네. 이건 사실 속에 약간 소고기 묵국 같은 느낌도 나고. 시원해서. 마지막에는 그 고추 때문에, 매운 네. 것 때문에 칼칼해서 사실 소면 같은 거 넣어서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이거는 그냥 속풀이로 최고. 맞아. 진짜 먹는 게 진심이시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배추 맛있다. 지금쯤에 배추는 참 시원하고 맛있어요. 어, 좋은데요? 이거는 육포 넣고 묶은 고추장이에요. 육포요? 굉장히 되네요, 이게. 어머, 오, 고추장 있는데 왜 이렇게 육포예요. 살짝 보여? 굉장히 특이한데? 와, 저 육포가 육포 고추장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진짜 대박이었어. 와. 육포를 먹는 느낌인데, 이거? 고추장이 아니라? 그런 맛이야? 그냥 여기 디저트 먹는 것처럼 네. 느낌이 조금 그렇죠. 이거 다 선생님 만드신 거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 하는 음식들이죠. 아, 태범이 명곡이야. 너무 저는 사실 행복하네요. 너무 부러워. 아, 맛있어. 저렇게 잘 먹어주면 신나. 감사해요.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었어. 나도 먹고 싶어. 세상에. 밥 숟가락에 복이 들었어. 가셔서 사랑 씨 엄마랑 꼭 밥을 같이 한번 드세요. 제가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요? 엄마? 왜 싫어하셔? 막, 너무 이쁘지? 막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뭐? 사랑 씨 엄마가? 사랑 그렇게 먹으면 통 때려줄걸? 사랑 그렇게 먹으면 통 때려줄걸?